안녕하세요. 도서, 처음 만나는 친구입니다. 출장 목욕을 의뢰하기까지 보호자의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입질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쪽 뒤쪽 건드리면? 견제님한테 조금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입마개를 네네네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입마개를 막 채우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은 당연히 입마개를 채우는 거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얘한테는 또 아, 문대 나 만나자마자 이거 채우지? 네, 안 좋습니다. 집에서 시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얘가. 가자, 알았다. 가자. 도담아, 오늘 너가 여기서 케어를 받을 건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도담아, 물 마실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녀석. 일로 와. 기운이 왔는데, 지금. 맞지? 도담이 일로 와.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엎드려 보자고 이렇게. 일로 와봐. 입질을 시도하는 도담이.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여기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나 물 수도 있다, 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피할 준비, 막을 준비 이런 거를 항상 긴장을 하고 일합니다. 너 나 안 물 거지? 응? 나 봐봐. 귀여워 죽겠다.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말투로 한심을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조심스럽게 발바닥 정리부터 시작하는데요. 10초도 버티질 못하는 도담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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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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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도담아, 도담이 발톱이 너무 긴데. 계속 물려고 하네. 위생미용이 영 달갑지 않은 표정인데요.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뜻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줄 짧게 잡아. 도담아,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가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슬슬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 처음엔 참아주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제 그라데이션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만. 도담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움직여보지만 꼬리 비시다 참하자 거칠게 반항합니다. 놀랄 법도 한데 꿈쩍도 하지 않는 정민 씨. 제 손목 이만큼 들어갔다 왔어요. 아니야. 이렇게 이것만 하면 쉬면 되거든. 불하지 않고 재빨리 뒷부분을 처리하는데요. 걱정도 많이 되고 차라리 제 여자친구 물지 말고 이제 늦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아니죠.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손 보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흉터 있는 거 포기했는데 얼굴 물렸을 때는 아 정말 아찔했어요. 진짜.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 몇 번씩 긁히고 찢기고 상처 입으면서도 정민 씨는 녀석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조심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했죠. 애견 미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철없는 생각 따윈 애당초 없었습니다. 녀석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행동과 심리학까지 함께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엎드려 보자 이렇게. 일로 와봐.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그랬구나. 엄살은. 응?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건 제 마인드 컨트롤. 어떤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될 아이들이 있고 애들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에 맞춰서 내가 바뀌자. 좋은 대형견 목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금방 대충 할게. 거의 다 했다. 쉬었다 하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 하자. 깐깐하고 완벽한 정민 씨에 비해서 대충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아이고 잘했어. 칭찬도 무한 반복. 되네. 어르고 달래가며 틈새를 노립니다.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어. 뭐냐면은 나가서 연문 열고 도담이 불러봐.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거 불러봐. 부담. 부담. 다름 아닌 한눈팔기 작전. 다행히 성공입니다. 계속 도담이 말해주고 불러주고 주의를 글로 끌어줘야 돼. 정수 씨가 녀석과 교감하는 사이 재빨리 핏질을 하는 정민 씨.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킬 시간. 이거 이제 할 때 물이 갑자기 켜지면 여기서부터 켜지면 놀랄 수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최대한 피부를 닿여서 데여서 데인다 생각하고 피부에 먹인다 생각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서 한번 먹여주세요. 요즘 정수 씨는 정민 씨에게서 샴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애견 미용사 자격증에도 도전할 참인데요. 전문성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정민 씨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3시간 후. 생긴가 됐어. 확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과 상봉한 도담이. 깔롱해졌네 니. 어때요? 어때요? 아, 너무 예쁘다. 한동도 예뻐졌다. 얘만 이쪽으로 볼게. 처음. 정민 씨에겐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3개가 됐네요. 아 너무 미안. 그동안 못 해줘가지고. 나 지금부터라도 해주면 되잖아. 네. 보송하게 보송. 보송하게. 마치 새 옷을 입은 것 같죠?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줄어들었기를 바라봅니다.